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실 허재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시장을 가장 잘 보는 천리안, 여의도 천리안으로 요즘 명성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많은 뭐 분석가들, 뭐 애널리스트들, 전략가들 다 와서 올해 어떨 것이다, 뭐 작년 연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결과적으로 비슷한 답을 내주신 게 아마 우리 허지현 이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허지현 이사님과 함께 쭉 가볼 텐데, 일단 그래도 또 가장 정확하게 보신 제 판단입니다. 우리 허지현 이사님의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듣고 투자 전략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요즘 계속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때랑 네. 지금은 되게 온도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 1월에는 뭐 한 3,200 정도 되니까 아마 한 일주일 내에서라도 한 4,000 정도 뚫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세가 강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찍고 막 언론에서는 엄청 떠들지만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네.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운영력들도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뭐 주가 지수 때는 이제 막 높아졌지만 그렇게 지금 장이 좋은가 뭐 이런 느낌들도 살짝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세게 보지는 않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조금 제가 잘못 봤나 하는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고 잘못 봤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세게 보지 않았는데 진짜 세게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느낌도 살짝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느낌들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지금 요즘 뭐 네이버 카카오 보니까 다시 이제 성장주 쪽으로 가나 싶은 느낌 좀 있거든요. 네. 한참 좀 쉬었던. 네. 근데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짧은 바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요즘 제일 고민이고 저도 제일 많이 공격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아직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좋고 네? 그다음에 성장주는 올해 4분기나 내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타이밍이 온 거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근데 저는 아직은 본격적인 성장주의 어떤 상승 국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올해 네. 하반기 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좀 보고는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 걱정들을 좀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지만 곧 피크다. 네. 그리고 그 금리도 별로 요즘 뭐 세게 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금리. 네. 네. 근데 그 금리를 이제 그 금리가 오르는 요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인플레가 올라서 그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또는 인플레가 빠져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빠져가지고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실질 금리가 빠져서 그 금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금리는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좀 빠지고 오히려 실질 금리는 네? 별로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실질 금리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로 이제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성장주들은 실질 금리가 오히려 빠질 때 실질 금리가 빠질 때 성장주들은 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금리가 조금 쉬고 있지만 이거는 과도했던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이 좀 꺾이는 거지 이게 실질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갈 건가 이런 느낌들이 사실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아직
금리의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의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물론 상반기 때 특히 이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금리가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국면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물론 뭐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반기에도 완만하게는 금리는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 다 좋아지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것 또는 계속해서 뭐 1% 초중반의 금리로 지금 현재 금리에서 더 떨어지는 것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 또는 가능성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금리가 상승세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금리가 별로 안 빠졌다. 실질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거는 과거에 보면 성장률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금리의 상승세도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라고 보면은 네? 저는 지금이 이게 그 성장주에서 그러니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완전히 가는 그런 흐름이기보다는 예, 지금은 약간 좀 그 테이퍼 네? 또는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앞두고 약간 그 퀄리티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그 현금을 잘 벌고 이익의 가식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에 대해서 우량주 네. 중심으로 해서 좀 재편되는 과정이지 이게 다시 아주 이제 그 고성장주로 다시 가는 그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성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그래도 또 선별된 친구들이 지금 일부 가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성장주의 귀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요즘 네.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공격 당하셔야지. 예. 아, 여튼 뭐 지금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상황 그렇게 보고 계시고 금리는 아마 연말까지도 어쨌든 지금 약간 조정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더 플러스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갈 것이지 아래로 더 간다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것으로 전망을 네.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그렇게 위로 가면 아무래도 뭐 성장주들에게는 뭐 부담은 당연히 좀 되는 걸 테니까 예, 아주 좋게 보긴 좀 어렵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인터넷 주식들은 네. 나름은 또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매력? 그러니까 나름의 매력이 나름의 매력.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업종들이 가장 중요한 이익의 특징이 되게 꾸준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조금은 좀 둔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특히 미국 그리고 저희 한국도 아마 3분기 정도가 굉장히 좀 성장률의 피크일 것 같은데, 네? 여기 약간 꺾이더라도 이런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통신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기업들은 이익의 어떤 성장치에 대한 안정성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래도 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연 뭐 40% 50%씩 이렇게 꾸준히 이제 늘어날 걸로 보여지니까 네? 사실은 경기를 덜 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력이 있는 것이지 뭐 굉장히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그런 컨셉이 확 불어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나름대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좋아지긴 하지만 또 나름의 약간의 그 불안한 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현금 잘 벌고 이게 가식성이 뛰어난 네. 일부 성장주들, 일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넷 주식들로 네. 관심들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장주의 뭐 재랠리는 뭐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 이른바 성장주들 가운데 그래도 꾸준하게 혹은 뭐 더 잘 돈 버는 회사,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겠죠. 이 친구들은 설령 금리가 약간 뭐 상승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 없이 계속 더 진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저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들은 네. 꾸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굉장히 돋보일 거고요. 네. 뭐 경기가 똑같이 좋아질 때도 나름은 뭐 밥값은 제대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5인 이상에서 이제 8인까지 뭐 간다고 그러고 네. 봉쇄나 이제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해주고 네.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밖에 나갈 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물건을 바라보고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기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물건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서비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뭐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질 텐데 그래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나 쇼핑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좀 나름의 어떤 매력은 갖고 있다라고 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저 카카오 네이버 얘기도 좀 해봤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금융이랑 통신이랑 유틸리티 이쪽을 주목하신다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네. 금융, 통신, 유틸리티 대체로 좀 이른바 재미없는 네. 그런 업종들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여기에 주목을 하신 거죠? 재미없는 거 좋아하세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테이퍼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그 통화 정책에 이제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 이른바 테이퍼라는 게 뭐 당장 내년부터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반영해 가는 시장 흐름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퍼가 나타났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 네. 네.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안 늘어날 때, 네.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는 업종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통신, 유틸리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의외로 또 금융. 그러니까 이제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런 쪽들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잘 견뎠었다. 네. 이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한국에 여러 가지 물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의외로 뭐 LCD라든가 그다음에 뭐 골반지라든가 이제 이런 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되게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아직도 그 가격이 못 올랐거나 가장 덜 오른 산업이 1번이 이제 여행이고요. 여행. 네. 그 2번이 전력,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화장품, 뭐 호텔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도 그 이제 이런 업종들이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텐데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너무나 억눌렸던 물가이기 때문에 요즘 뭐 그 전기료 인상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경기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네. 그 올리지 못했던 이런 물가를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종들, 뭐 유틸리티, 통신 그리고 일부 금융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뭐 그런 좀 재미없는 업종들에도 의외로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융 통신 유틸리티. 그러니까 요 친구들 어쨌든 가더라도 이렇게 막 그 높은 수익률은 아니죠 대체로 아닌가요? 이 친구들도 높은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증권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중간 배당 한다고 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오늘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통신주들도 뭐 SKT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올랐고. 뭐 유틸리티도 최근 들어서는 뭐 좀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 그러니까 아주 소외되고 관심이 없는 이런 업종들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들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융통신 유틸리티 혹시 통신에 그 5G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통신은 그냥 SK텔레콤 뭐 이런 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5G 얘기 뭐 들으신 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업종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뭐 6월 FOMC 회 이거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는 혹시 뭐 좀 연구해 오신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그러니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리는 좀 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뭐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2013년도, 2014년도의 사례를 보면 되게 좀 재밌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테이퍼 텐트럼 하니까 주가가 그 2013년 5월에 급락한 것만 되게 기억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테이퍼 전후로 해서 실제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거는 원자재였고요. 원자재? 네, 주가는 2013년 5-6월에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2013년 12월하고 1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테이퍼를 선언을 하고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잠깐 조정을 받는 걸 빼면 네. 미국 시장은 꾸준히 올랐고 한국 시장도 그냥 그때 당시에는 약간 박스권이었지만 별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그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좀 재밌는 거는 이제 금리가 되게 재밌는 게요. 네. 금리는 테이퍼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 급등을 하고요. 또 잠깐 빠졌다가 지금처럼 살짝 빠졌다가 다시 선언했을 때 또 금리가 많이 오릅니다. 근데 오히려 실제로 테이퍼를 하게 되면 금리는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에 테이퍼를 하면 오히려 내년에 금리가 좀 덜 오르거나 빠질 거고 그 시점이 저는 성장주에 더 좋은 타이밍이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테이퍼 얘기하는 순간이 오히려 금리 빠진다? 네. 그럼 성장주는 더 간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보다는 그때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느냐라는 네.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를 실제로 하게 됐을 때는 네. 의외로 그 커머더티 구리나 원유 가격이 2013년 14년도에는 가장 크게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채권 그다음에 뭐 주식 뭐 이런 이제 주요 자산들 중에서 실제로 테이퍼 때문에 가장 덜 영향을 받는 게 의외로 주식이었다.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테이퍼 하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만 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어쨌든 내년부터는 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것 같은데 네. 요즘 그 ECB나 BOJ 그다음에 미국 중앙은행들의 자산 증감을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이제 덜 사는데요. 요즘 ECB가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2013년, 2014년 때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설사 미국이 테이퍼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조금 줄이거나 또는 유동성을 늘리되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지금은 ECB가 굉장히 자산 매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좀 소화해 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주변 여건들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6월에 FOMC에서 뭐 테이퍼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2023년에 첫 금리 인상 얘기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받는 타격은 되게 짧거나 좀 간결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 텐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의 질문을 저희가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재환 이사님께 궁금하신 뭐 시장에 관한 질문들 뭐 무슨 종목 뭐 얼마까지 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혹은 뭐 투자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점들 있으실 텐데 궁금증들 제가 좀 허재환 이사님께 제가 대신해서 여쭤볼 테니까 채팅창으로 질문 괄호하고 이제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지난번에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에 부족하지만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경제를 볼 때 중요한 팩터는 성장하고 물가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라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네? 자, 좋은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프로 뭐 갖고 있냐, 정프로 수익률,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이제 하는 말씀이고요. 제일 많이 공통된 질문들 보니까 하반기에 주도주, 하반기 누가 주인공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장이랑 한국장이랑 커플링은 이제 끝난 거냐, 이런 말씀도 질문 중에 몇 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원유라든지 철강에 대한 전망, 또 적정한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까지 좀 있었는데, 자, 요 질문들 뭐 너무 길게는 답 안 드리고요. 짧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지한 이사님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 하반기 주도주는 아까 말씀하신 금융통신 유틸리티 이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주도주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심 있게 한번 바라는 거 정도고 주도주는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네. 저는 이제 그 소비재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비재? 네. 네. 그 소비재 안에는 이제 자동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어떤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되고 네?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없어지면은 사실 되게 좀 포텐셜이 있는 업종이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나 내년도에 그 한국 전체 기업 이익에서 찾아오는 비중에 비해서 네? 아직까지도 좀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익의 어떤 포텐셜에 비하면 되게 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재 플러스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네. 그다음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저는 하반기에 좀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좀 알찬 수익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소비재,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허지환 이사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이사님까지 저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니라 너무 명쾌하게 잘 말씀하세요. 네, 허 이사님은 저를 그래서 좀 서포팅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첫 등장 때부터 얼마나 제가 좋아했습니까, 이사님. 아, 진짜 이런 외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허 이사님 나오면 그렇게 제가 좋아했거든요. 뭐, 자임표, 뭐, 별별 병명을 다 붙여드리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 이 허 이사님은 아직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마음이 열 때가 되지 않았어요. 2년입니다. 네. 네, 이제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왔던 자 그리고 다른 질문들 이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유나 철강 쪽 전망 혹시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이것도 여쭤봐도 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조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만 좀 답변해드리면 저는 그 원유 하반기에는 원유가 철강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는 그 수요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여행이라든가 또 이런 모빌리티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은 사실 물론 뭐 유가가 더 빨리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서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들어 OPEC 국가들이 워낙 그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가격의 급락을 원하지 않아서 감산의 폭은 줄일 수는 있어도 네? 전체적인 카르텔은 유지를 하면서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머더티 중에서는 그래도 네? 원유가 가장 덜 올랐고 가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유주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정유주 좋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철강은 이제 조금 이게 저는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구리나 철강 가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조금 스탠스를 바꾼 것 같습니다. 철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철광석 가격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부담이 워낙 심해서 뭐 철광석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자체적인 비축물을 막 내놓으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철강 가격 예, 어떤 상승? 아, 그런 용인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거라 네?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좀 높게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모멘텀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 약간은 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카카오를 아마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계열사들이 이제 쭉쭉 성장하고 있잖아요. 막 IPO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쩌면 이제 카카오의 가치 자체가 막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좀 특정 종목이라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큰 종목이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계열사들이 그렇게 막 IPO하고 나오면 결국은 그 원래 카카오의 가치는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카카오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밑에 친구들이 잘 나가니까 오히려 이거 파는 게 맞는 건지 이거 헷갈린다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 요즘 되게 그 이쪽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 이게요. 예, 입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정프로님 말씀 중에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무게가 좀 후자 쪽에 네네. 근데 이제 전자 쪽의 논리도 되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자회사들을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지주회사만 남고 원래 이제 그 자회사들은 성장을 해도 그 지주회사는 사실은 성장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할인받아야 되고 네? 대한민국에서 지주회사들은 되게 좀 약간 그 못난이 취급을 좀 받잖아요. 디스카운트도 많이 되고.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경우 특히 네. 저희 이제 유통 인터넷 담당하는 주영훈 연구원님의 말에 따르면 카카오의 매출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다 카카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가 돈도 벌고 카카오 뱅크도 있지만 네네. 그들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어떤 매개는 이 카카오라는 카카오 여전히 토끼라는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실 좀 버리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따로 자회사 나가서 뭐 IPO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카카오가 가진 그 가치가 훼손되긴 매우 어렵다. 네. 그 모든 가치의 핵심 중심에는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네. 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자의 의견하고 저는 네. 계속 그 자회사들이 상장해서 하면 네. 그 원래 어떤 카카오의 가치에서 자꾸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쪽에 조금 더 가까워 왔었는데요. 뭐예요 그럼? 아, 그러니까 그 두 의견이 네. 다 나름대로 의견이 그 중에 뭐냐고요. 맞는데 저는 네. 사실은 이제 후자 쪽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이렇게 자꾸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카카오보다는 그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긴 한데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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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논리도 제가 꽤 설득력이 있다 이거죠?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 끝났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네. 이제 시클리컬한 업종이라고 해서 네. 보통 경기 회복 초기에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강, 화학, 뭐 기계 이제 이런 유인데요. 이제 경기 민감주만 보면은 네? 하반기에는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경기 민감주는 경기 회복 초기에서 중기 정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주춤한 그런 섹터인데 지금 저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바닥은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침체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쪽으로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경기 민감주가 아주 세기는 쉽진 않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밸류 스타일, 가치주를 좀 더 좋게 보는데 이 가치 중에서도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가 있고 네? 경기에 덜 민감한 가치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통신이나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을 어떤 분들은 되게 방어적인 업종이라고도 보시지만 네? 금융 같은 경우는 되게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시장에 요즘 들어서는 시장에 대한 베타 민감도는 되게 좀 낮은 업종들인데요. 네? 그래서 그 시크릿하는 업종들이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으나 저는 지금 보면은 경기 민감주라기보다는 좀 그 우량주, 대형 우량주, 그다음에 업종이나 실적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낮은 그런 우량주로 좀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경기 민감주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시클리컬해도 우량주들은 저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경기 회복의 어떤 그 범위가 넓어지고 경기 회복 사이클의 어떤 중기 국면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고퀄리티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고객들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네? 이른바 센 놈들 업종에서 1, 2등 하는 애들 네, 그 친구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 초기에는 네? 사실 중소형주나 업종에서 조금 순위가 떨어지는 세컨티어나 서드티어도 경기가 다 같이 좋아지니까 이익이 빨리 늘어납니다. 아, 오히려 그래서 증가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단락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퀄 네. 고퀄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는 네. 업종 1, 2등 하는 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전략이 네.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뭐랄까 즉문즉답이 가능한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전에 준비된 질문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뭐 범윤스님이나 뭐 우리 허지한 이사님 정도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실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막 사실 스튜디오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음질로 소리가 전달되는 거는 빅뮤직 어쿠스틱스라는 음향 전문 업체, 음향 디자인 업체에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빅뮤직 어쿠스틱스. 여러분 혹시 집에 음악 하고 싶으시죠? 그럼 이제 그런 방음 박스 같은 거, 부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시는데도 이 빅뮤직 어쿠스틱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방음 시공, 뭐 음향 디자인 이런 거 잘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 이제 있었던 현금 보유를 지금 시점이라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괜찮은 양일지 물론 이제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겠고 뭐 개인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 따라서도 뭐 비율이 많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냥 대충 평균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현금을 지금 확보해 놓는 게 좀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일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 비중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개인들의 편차가 워낙 심해서 저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아직은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보다는 주식 그리고 커머더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라 네?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어쨌든 그 1년 넘게 지금 랠리가 진행이 됐고 네? 이제 사상 최고치인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언제라도 뭐 한 5% 내외 또는 뭐 조금 한 7, 8% 이상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5에서 한 10% 내외의 현금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5에서 10%? 네. 아, 그 정도면 됩니까? 네, 저는 지금 아직은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때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갖고 있으시다가 네. 투자를 그러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조정이나 어떤 좀 시장의 어떤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흔들릴 때 그 남은 5에서 10을 더 들어가라는 거죠? 네. 어유 많이 갖고. 아 지금은 그래도 되는 시점입니까? 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져갈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이 너무 높으면 예, 예. 이제 저는 그거는 좀 이제 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포트, 대형주 위주로 좀 가져가면서 이제 한
뭐 5에서 10% 정도의 어떤 현금 비중 이걸 가지고 가면서 또 우량주 중에 좀 더 싼 것들이 보이면 좀 담아가는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제가 네. 부생 질문인데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한 90% 정도 자산의 90% 정도 갖고 있다가 좀 온 것 같아서 10%를 더 채웠어요. 그랬더니 100%가 됐네. 이제 더 이상 현금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거기 중에 조금 팔아서 한 10% 정도 또 만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단 샀으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갈까요? 저는 그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그 손실이 나진 않았을 테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그 이익이 난 것들은 조금 또 현금화해서 한 5% 10%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시장은 이게 어떤 뚜렷한 주도주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네. 뭐 한 3일 어떤 업종이 셌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쉽게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을 조금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언제든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뭐 진짜 이건 뭐 의미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 그 조정이 많이 온다면 지금 이제 사실 최고 지금 최고가잖아요. 네. 지수로는 만약에 조정이 우리에게 온다면 대충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이유로 어느 폭으로 물론 이거 맞출 수는 없죠. 난 이제 혹시 만약에 그래도 시나리오 중에 아 뭐 예를 들면 테이퍼링 관련해서 혹은 뭐 금리 관련해서 요 정도 시절쯤에 요 정도 뭐 폭으로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일반적인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조정은 한 5에서 6%고요. 좀 센 조정이 오면은 한 9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주에 걸쳐서 한 10%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경기가 그래도 이렇게 회복되는 추세인 거고 네. 각국의 정부들이 정책의 변화를 될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5, 6% 이상의 큰 조정은 크게 나오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수 대의 어떤 하단은 나름은 굉장히 좀 튼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는 코스피가 한 2,800, 2,900 정도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면 네.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을 보면은 3,000에서 3,100 정도로 네. 지수단 자체의 하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튼튼해졌어요. 튼튼해졌다라는 네.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 어떤 미국이나 통화 정책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일단은 한 5, 6% 이 정도의 조정 정도로 보고 너무 큰 조정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한 5, 6%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가 계기가 될 건가? 네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주식 시장의 조정이라는 거는 네. 사실 사람들이 다 낙관적으로 볼 때 네. 되게 조정이 많이 나오고 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좀 센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상 최고치지만 사실 그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고민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센 조정이나 아주 뚜렷한 어떤 계기 어떤 계기를 통한 조정이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쉽게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네. 그 경험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테이퍼에 대해서 미국 그 연준이 선언하는 그 시점, 네. 그 시점에서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한 5, 6% 정도의 어떤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이 좀 변하는 경우, 또는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뭐 그 신용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터졌을 때, 이때가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비교적 크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좀 과거에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좀 뭐 다들 각국의 정부가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나 그럴 개연성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미국 FMC 전후로가 좀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온다면 그 정도쯤에 그 정도 폭으로.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런 질문들 드려봤고 그럼 끝으로 한국 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가, 미국도 거의 뭐 사상 최고가 지금 뭐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유럽도 지금 굉장히 시장 좋아 보이고요. 중국은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어느 시장, 만약에 이제 내가 뭐 1억을 갖고 한다면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하면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시장이 있나요, 혹시? 저는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유럽하고 이머징 시장이 좀 좋아 보이고요. 한국도 뭐 나름대로는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네.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절반이 좀 더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을 벤치마크 삼아서 미국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미국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후에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고 이제 유럽이나 다른 이머징 시장은 이제 겨우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유럽이나 이머징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률도 한국이나 그 주변 이런 그 이머징 국가들이 빨리 좋아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죠. 멕시코, 네.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백신 접종률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도 그쪽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여름 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뭐 한 5-60%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성장주 위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를 유럽과 이제 이머징 그리고 한국을 같이 포함을 해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중국은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한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중국의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될 수 있을 만큼 성장률이나 지표들이 좀 더 나빠진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면 오늘 뭐 질문 충분히 여러분의 질문도 그리고 저희 궁금증들도 많이 좀 해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오늘 뭐 빼놓으신 말 있나요? 오시면서 요건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라고 준비하셨던 말 있으시면 시간 잠깐 드릴까요? 저는 이제 뭐 그냥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즘 좀 그 시장이 좀 힘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사이클이 좀 그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일반 경기 회복 사이클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요인이 들어가면서 생긴 그 부분이 두 개가 겹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요즘 드리고 있는데 분노의 질주 같은 거예요. 분노의 질주.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사실 경기 침체에 확 빠졌던 폭은 굉장히 이제 심각했지만 기간은 의외로 되게 짧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어마어마한 그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워낙 빠르게 회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인플레도 생기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도 생기고 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뭐 통화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은 뭐 막 자산 가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빠질까 하는 여러 걱정들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요인하고 일반적인 경기 회복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같이 짬뽕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들을 일관성 있게 보고 판단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뭐 저희가 정말 소위 말해서 선수면 포트폴리오를 막 빨리빨리 하고 이러면 제일 좋지만 사실은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는 지수의 상단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는 올라가는 흐름이 네? 적어도 올해 3분기나 4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인내하면서 네. 또 여름을 좀 버티는 그런 그런 자세가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여러분이 초고수라 매일매일 이거 저 주식창 보면서 상승하는 막 순환매 도는 거 이거 막 다 타이밍 잡아갖고 갈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수익률은 좋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러실 텐데 그렇다면 조금 남들 막 올라가는 거 조금 약간 배 아프더라도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는 스타일로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한 이사님 오늘 모셔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얼마나 훌륭한 회사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회사죠? 아, 저희 회사요? 네네. 저희 회사는 그 어쨌든 고객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고객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회사고. 네. 뭐 좀 그 물론 뭐 아주 대형사처럼 아주 팬시하거나 아주 막 멋있진 않지만. 네. 이게 좀 고객들한테 어쨌든 정말 진심을 다하려고 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고객에게 진심을 다하는 회사다. 네. 혹시 SS 유진이 대주주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